저희 이제 갈까요? 지금 아니요, 우리 아직 안 오고 같이 나가. 왜? 우리 좀 쉬는 시간이야. 아, 재미없어요. 아, 우리 쉬는 시간이야. 시청자들도 쉬는 시간이고. 지금 다 담배 한 대 피러 가는 거야.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아, 담배 타임이에요. 어, 다 쉬는 시간이야. 담탐. 어, 담탐이야. 뭐 재미야,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럼. 근데 우리 저희 약간 십선비라 가지고. 아, 무슨 말이야. 십선비? 열선비. 너무 선비다. 뭐. 방금 뭐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뭐냐고 그런 거예요? 너무 착한 척 하는 거 아이가? 인터넷 잘 안 해요. 아, 인터넷 잘 안 해요? 네. SNS도 안 하고? 텔레비만 좀. 아, 텔레비? 아, TV. 아, 저희 SNS 안 해요. 오. 그 혹시 파주가 농촌인가요? 네, 농촌이에요. 얘는 시골 소리. 아, 아, 인터넷 돼. 파주 농장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아, 파주는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왜 웃으시지? 귀여워서. 파주 농장. 파주 안. 네네네. 파주에 파주농장 큰데 있어가지고. 그럼 혹시 파주 알 계란 후라이 해서 드셔본 적 있어요? 아, 본 적은 많은데 영상으로. 아, 진짜 세더라고 파주 알. 그러니까요, 막 망치로 깨는 거. 계란 30개? 어. 하나에 30개라고. 파주 몇 마리나 있어요? 파주요? 거기 가면. 거기 농장이라서. 아. 제가 얼추 세본 것만 20마리가 넘었어요. 오, 세봤어요 또? 네. 근데 파주를 왜 키우지? 파주를 먹을 수 있나? 네. 파주고기. 파주고기가 네. 있어요? 거긴 파주를 팔아요? 비싼가 그러면? 파주 그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오. 오. 그러면 저희가 혹시 그 파주 농장 체험을 가면 혹시 숙식 가능합니까? 아, 근데 제가 파주 농장을 한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살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근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숙식 배. 아, 가능해요? 예. 아, 진짜가? 파주를... 우리 집에 방 많아요. 아, 방이 많고. 뭐 숙박 없어? 아니요, 그냥 주택인데. 어, 방이 몇 개나 있는데? 가족은 3명인데 어. 방이 3개 이상이라서. 아, 남는 방이 있군요. 네네. 타조 농장 가서 뭘 체험하죠? 타조를 탈 수 있나? 타조 농장 가서 얘 집을 체험하죠. 타조 농장은 예. 명분일 뿐이구만. 말을 근데 되게 귀엽게 한다. 감사합니다. 어, 요밀조밀하게. 그럼 인천에서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야? 원래 혼자 살다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가족이랑 사는 게 좋아, 여자는. 편하죠. 맞아요. 왜 혼자 살았었어요?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혼자 살아보고도 싶고.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혼자 살 때 장점이 있었을까요? 어, 많이 놀 수 있다. 아, 많이 노는 거 좋아할 나이니까. 그 단점은? 집에 막 남친구 너무 외로워. 찾아오려니까 불편하지. 그치? 외로워. 혼자 살면 집안일을 혼자 해야 되니까. 아, 집안일을 원래 누가 했었나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하시죠. 어머님은 집안이라는 어떤... 아니죠? 이제 패드립도 하세요? 아, 패드립 아니고 어머님 집안일만 시키는... 아니죠? 네? 내가 좀 말을 잘못했나? 예. 아, 내 말은 어머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이게 세대 차이인가 보다. 아, 미안합니다. 이게 옛날에 먹혔어. 아, 먹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어. 어, 나는 이제 어머니가 밥만 해주는 사람이냐. 아, 어, 그렇지. 아, 어. 야, 그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아주 똑똑하구만. 이해를 못했어. 근데 사람들이 사과랍니다. 뭘 사과합니까? 여러분들 사과하세요. 22살이잖아요 형이랑 몇 살 차이나? 8살 차이나? 8살.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나한테 사과하라고 말이야. 옛날에 좀 약간 아재들이 그런 드립을 많이 쳤었거든요. 물론 저도 뭐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몇 살 차이나 보여요? 8살. 8살? 그 본인이랑 저 친구입니까? 아니 죄송해요. 아, 우리 K상주랑이 5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상주라는 뭐예요? 그 조용히 예전부터 상 제가 받고 싶다고 찡찡거릴 때부터 저 닉네임으로 큰 소. 내년에 하나 줄게. 인기상 이런 거. 좀 형 주는 척 좀 하지 마요. 어어? 이번에도 상 받는 것처럼 그때 술 먹방에서 얘기해놓고. 야, 내가 너 이번 년도 포기하라 그랬잖아. 아니에요 형. 맨 처음에는 그 뭐야 그거 뭐야 상 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니 난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라 그랬잖아. 사과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네. 아이고, 아, 상주라니 5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별풍선이 돈이거든. 잘 모르잖아 이 친구들. 한 개에 110원.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쓰신 거죠. 아, 우와. 이거 막 5만, 5만, 10만원 쓰신 거예요. 오. 수수료 떼야 되니까. 수수료 얼마 떼요? 저는 20%. 오천 지수까지. 30%.
많이 되는가? 이게 좀 잘 나가고 인지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손잡고 같이 가는 비즈니스들은 20%.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조금 인정해주는 비즈니스 30%.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서 좀 약간 뭐 아직까지는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40%. 이렇게 돼요. 기운이라고 했어요? 40% 때문에. 그러면 거의 다 떼네요. 40%는. 아,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광고료라든지 이런 거를 비즈니스들한테 지금 돌려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좀 10%라든지 또 20은 10, 30은 20 뭐 이런 예, 규정에 대한 어떤 정책도 검토하고 있어요. 뭐 그 사건 아 갑질 논란. 예. 올해는 좀 다사다난했죠. 갑질 논란이 뭐죠? 대도서관. 혹시 그쪽 넘어가신 분들도 아세요? 많이 알죠. 이름만 벤츠. 이름만 알아요. 그래 네 방송 본대잖아. 아니, 막 그렇게 많이 본 거 아닌데. 뭐? 아 봤었어요. 그때 잠깐 노래하시고. 제가 노래 부른 거 중에 뭐가 듣기 좋았어요? 그때 저 제가 썼을 때 그거 뭐지? 키스미 달릴까? 그걸 노래를 불렀어? 아 쓰레기구만. 왜요? 키스미 달릴을 노래를 어떻게 하냐? Kiss me darling, kiss me. 아유 그러다 하지 마라. 어유. 방송이 가는 거죠. 아, 그래. 밖에 나와서 이런 성격 안 되잖아요. 키스미 달링 좋네. 아 그러면 슬슬 저 뭐 좀 먹었어요? 네. 아니 우리는 나가도 되니까 이따 나와도 되고. 아 추우면은. 어떡하. 굳이 뭐 밖에 확 나와가지고 춥지 말고. 그래 둘이서 여기서 어디 갈래 어디 갈래 하다가 가면 돼. 아 네. 그래. 그러면 이거 본인들 거 빼고 이걸 좀 치워드릴게요. 아 제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본인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 살짝 배 보여주려고 일어난 거 같은데. 아니 혹시 센스쟁이가니? 아니 앉아있으니까 예의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이건 제 명함입니다. 추후에 와, 예, 영상을 가지고 뭐 예 추후에 하시고 저희는 그럼 일어날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예! 머리 내 향기 잘라진 눈발이 한 대만 피자. 와 남친가 어? 남자친구 아니 동생이에요. 어 누나 실망이 크네. 근데 진짜 전너 귀엽다. 귀여.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도 방송 키고 걸으면 재밌지 않냐? 봤던 그쵸? 사람 또 보면 솔직히 방송 아니면은 저렇게 장난 못 치잖아. 그쵸 그쵸.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방송이라는 게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 그쵸. 여기가 예전에 찌청녀라고 만났던 데다. 찌청녀? 찌청녀. 부르죠. 연락처가 연락처가 없다. 네 명 감당 가능하겠나? 감당 가능하죠. 왼쪽으로 붙어라. 예. 시훈이 멈춰봐라. 네 명 어딘데요? 기다려봐라 온다. 어딘데요? 아니다 내가 감당이 안된다. 아 추워. 누가 합쳐봐. 엄청 춥다. 저 골키퍼 야신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간단하게 저희가 안녕하세요. 착한 일을 좀 하고 있는데만요. 네, 잠깐만. 저희가 나쁜 놈 같군요. 말을 건 것 자체가 나. 아, 일하러 가셔야 돼요. 일하러 파이팅 워킹. 야돼. 일하러 가신 다음에 보내 드려야 돼요. 와 집구석에 짱 박혀있는 히키코모리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춥고 제가 나가봤자 클럽밖에 안 가는데 진짜 너무너무 춥네요. 약간 케군이 간다의 또 하나의 매력은 네. 역삼도 히키코모리 K가 야외를 돌아다니는 걸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야 뭐 맨날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회전 야노시오. 오야 개 겁니 이쁘다. 뭐야 너무 이쁘다. 와 개 좋아하노. 예. 와 차 가보면 안 되냐? 원래 개구경 진짜 좋거든. 진짜 이쁘다. 견주님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이쁜 강아지 좀 카메라에 담아도 되나요? 어, 안녕.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친구 이 샤모애든가요? 예. 와 진짜 이쁘다. 아이고 잘 가라. 갔네요. 그, 저러신 분들 계신데요. 왜? 저러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제가 계신데가 뭐야? 제가 대형견을 키우는 여자 아이 그가 남자 견주? 예 견주를 아는데요. 걔가 대형견을 두 마리 키우거든요. 사모예드랑 그리고 푸들 큰 푸들 스탠다드 푸들을 두 마리 키우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만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자기는 싫어한대요. 자기 애기인데 그러니까 형이 진짜 꼬맹이 형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와서 막 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안 만졌는데. 만질라 그랬잖아요. 어 만질라 그랬지. 예. 그 싫어한다고? 예.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만지면 안 되나? 그쵸. 되죠. 예. 아 싫을 수도 있어. 그 여자 예쁜데. 사실 제 예전 여자친구입니다. 그래? 예. 동동여대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동동여대신가요? 아, 네. 아, 하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로수길에서 동동여대 방송연예과 찾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방송연예과요. 어? 방송연예과. 방송연예과요. 동동여대 몇 학번이세요? 16학번이요. 16학번이면 뭐냐? 올해 20살? 네, 아니요. 근데 1학년인데. 네. 재수생? 아니요.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그럼 96년생이십니까? 아니요. 94년생이에요. 90? 4년생.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쁘다, 귀엽다, 가와이. 아. 오! 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혼자 옷 샀는데. 옷 샀어요? 네. 옷 있어요, 옷. 저 왜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아니요. 어.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네. 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저희가 네. 좀 역삼도 히키코머리 28세 박준규 씨 모시고 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모태솔로. 네, 좋습니다. 첫인상이 봤을 때 어떠신지 솔직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솔직하게?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어려 보여요. 어려 보인다. 몇 살처럼 보이세요? 25살? 오 25살. 몇 살이시라고요? 저 89입니다. 28살. 아 그렇군요. 저한테 오빠라고 한번 불러주시면 안됩니까? 오빠니까. 오빠니까? K예요 네. 닉네임이. K오빠 한 번만 해주세요. K오빠. 방송연예과 전공이면 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의 꿈을 가지고 계세요? 아, 저 지금 드라마 찍고 있고. 어?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요? 네. 방송이 되고 있나요? 아니 사전 제작인데. 예. 저 혼날 수도 있어요. 아 아니 근데 괜찮은 게 저희 방송에 많은 영화배우분들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오셨었고 아, 또 네. 이선빈 씨 요즘에 아시죠? 라이징스타. 네. 그분도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다가 또 성지순례 영상 되고 저희가 인터뷰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저희 방송 나왔다고 해서 소속사 실장이 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다행입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방송이 되는 거예요? 네, 내년 4월, 3월? 역할 이름만 4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역할 이름은 안 돼. 아, 스포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드라마지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장르. 아이돌 마스터 원작 드라마예요. 아이돌 마스터요? 일본에 되게 유명한 거 아이돌 마스터 맞죠? 그게 한국 버전? 네 리얼걸 프로젝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요? 리얼굴 프로젝트? 아니 리얼굴? 리얼걸 프로젝트. 아 리얼걸 네. 프로젝트. 아 리얼걸 프로젝트. 아, 리얼굴 프로젝트인 줄 알고 리얼걸 프로젝트. 아 재밌네요. 그럼 본인 꿈이 배우? 네 배우. 그 프로젝트가 그게 배우 프로젝트인 거야 아니면 아이돌? 드라마 안에서. 아, 그러니까 그거 판타지오 같은 거구나. 제가 판타지오가 뭔지 몰라. 그 판타지오 하정우 씨 옛날 소속사에 그 서광주 씨 있는 그 네 명 그 있잖아요. 네, 서프라이즈 같은 배우. 근데 저희 특이한 게 다 회사가 달라요. 리얼걸 프로젝트 안에서. 저 IOI처럼. 네. 그 프로젝트는 혹시 이렇게 비밀리에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음악 방송도 했어요. 아이 그래요? 어디 네. 나왔어요? M카 이런데 나왔어요? 네, M카로 데뷔하고 본인 M카로 데뷔도 했었어요? 네. 얼마나 그러면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분을 저희가 유일하게 오매하게 만났습니다. 근데 예. 진짜 잠깐 나온 건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이렇게 역시 무섭다. 연예인은 알아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형도 연예인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등록만 돼 있죠? 근데 예, 저 친구 예. 이거 했었어요. 혜인이. 혜인이? 혜인이랑 친구야? 네 친해요. 난 혜인이
혜인이야. 아 진짜 신기하다. 어 혜인이 혜인이가 혜인이도 가로수길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혜인이랑 얘기했니? 아. 혜인이한테 얘기해봐. 어. 아 네. 혜인이가 어. 누구예요? 예쁜 거? 아 아이오아이 혜인이. 혜인이 엄청 예쁘죠. 아, 엄청 예쁘죠. 걔 17등 했어. 어. 그 101에서. 하필 17등이야. 아 진짜 17등 했어. 어 혜인이랑 친구야? 혜인이랑 친구면 예지도 아니? 아니 예지랑. 어 예지랑 혜인이랑 둘이 친하잖아. 네. 어. 아는 사이고 그냥 어. 그냥. 그 뭐야 이름만 아는 사이 이름 네네. 얼굴만 아는 사이 아 좋았어 알겠습니다 그 이혜인 아니라고? 맞잖아 아이오아이 이혜인 아이오아이 아니고 아이비아이에요 혜인은 아 그니까 그 프로듀스 101에 아, 네. 그래 그 이혜인 그 탤런트 이혜인 말고 저는 몰라요 어, 우리 방송 나왔던 이혜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을 만났고 앞으로 제가 작품 나오면 이 영상이 나중에 또 성지순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반가워요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유명해주시면 저희 아는 척 해주시나요? 아 저만! 왜냐면 이 형은 유명해가지고 저는 누구라고요? K오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수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래 영광이다 제 어. 손이 없어가지고 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수술이라도 아 됐다 예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동동여자대학교 예 고맙습니다 왜 좋았어? 연예인이랑 손잡았어요 아이고 또 이제 데뷔했는데 저 현자 타임 한대요 이 정도 가지고 좀 더 해줄게 있어 봐봐 예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바쁘시죠? 그래 야 우 좋다 야, 미지 저 연예인이랑 손잡았어요 좋아? 네. 어디가 일로 가야 돼 어디가요? 좋았어? 네 은근히 순수한 면이 있네 아, 저 진짜 촌놈이라서 연예인 진짜 신기한다니까요 야 근데 진짜 형이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줘 연예인? 예 내가 저기 이청아 씨도 여기서 만나고 EXID부터 해가지고 한이 좋아하니 한이? 한이님이요? 어. 좋아하죠 한이 어떻게 전화 한번 해줄까 어? 내가 또 한이님 지금 솔로 아닙니까? 한이? 예 한이는 저 그룹이지 아 예 그렇네 아직 어. 자, 어 춥지 않지? 네, 괜찮아요. 저 지금 연예인이랑 손잡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네. 좀 더 형이 한번 트라이 해줄게. 네. 내가 이 연예인을 잘 알아봐. 아 그래요? 그치, 그치. 좀 약간 그런 느낌 있는가 봐요. 어, 인터뷰를 많이 해서 연예인한테 느껴지는 연예인은. 연예인은 또 연예인이 알아본다고. 아 안녕하세요. 어? 인터뷰했었니? 몰라. 잠깐만. 최군 씨라고 하지 않았니? 아 인터뷰했었나? 뭐 아까 우리 봤었나? 네. 어 깜짝 놀랐다. 아 아까 얘기했었대. 아 맞네 알아요 안돼 어 오 K 알아요 어 예 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킬 어. 왜 놀래키냐고요? 집에 거울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오 아는 분이래 유튜브에 치니까 나온대 아까 그분 아 그래요? 어, 아이 뭐 아이 처음에 나 아, 리얼돌 프로젝트라는 줄 알고 어 저는 어. 니 얼굴 프로젝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니 얼굴 프로젝트 웃겨 니 얼굴 프로젝트 니 얼봉 프로젝트 그걸 프로젝트까지 어 대단하구만 몽빡인가 어. 했죠 니 주얼 프로젝트 어때? 아! 어? 형님 니 주제를 알아라면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정지당합니다 예. 그 방송 3사 정지당합니다 우리 그룹들 와 외국인 진짜 많다. 하이. 어 여기 뭐예요? 카카오 프렌즈 아니 라인 프렌즈. 그 라인이 대만에서 인기 많잖아. 라인 인형들 이거 방송할 때 뒤에 해놔. 이거 되게 인기 많아. 아 그래요? 어, 저 라인 인형. 저 큰 곰 인형은 얼마입니까? 저거 3,200. 어. 만 원이요? 어, BJ 할인해가지고 2,800까지 해줄 수 있어. 아 진짜요? 어. 소나타네. 나중에 사야 돼. 어, 나중에. 근데 일부러 아는데 형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뭐요? 저런 거 다 아는데 형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몰라요 저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예 알았어
아 공연 영상도 뜬대 아까 그분. 와 진짜요? 그러면 그 공연복 섹시합니까? 오 그럴 수도 있겠지. 오른쪽으로. 형님 지금 어 갔다 와. 어 빨리. 아 갔다. 자 저거 이어갈게요. 방송 보고 찾아와. 왜 왜? 아 알겠어. 나중에 올게. 나중에. 올게. 뭔데? 아 그거 본다고? 아이. 어 왜 왜? 이분 이 두 분이야? 네. 알았어. 확실하구만. 잠깐만 말을 거는 타이밍도 주변에 중요해. 주변에 사람이 말할 때 걸면 쪽팔려서 대답 안 해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 가로수길에서 착한 일하는 개그맨 최구원 K입니다. 안녕하세요. 길 찾고 계시죠? 네. 네 길 찾아드립니다. 어디 가세요? 어, 간판만 얘기하세요. 와인바. 와인바라는 간판을. 네? 크레이지 호스. 아 미친 말 따라오세요. 미친 말. 아, 미친 말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지 노래 중에도 있죠. I'm a crazy horse. 그죠? 아마 크레이지. 아프리카TV에서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아는 거 알던데. 잠깐만요. 그 잠깐 한 번만 더 제가 하는 말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제가... 봐주세요. 네. 네.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크레이지 호스. 번지수 찍은 건데.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잠깐 잡아주세요. 어 에어 아닙니까 에어? 아닌데요. 어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잡아주세요. 에어는 뭐야? 아 약간 승무원 느낌이 나가지고. 아. 네, 승무원 보면 요즘에 난동부리고 싶더라고요. 승무원 아,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잠깐 지금 보고 계세요. 김치 고급지다 승무원들 에이 아는 척 승무원 우와, 느낌 나네 에어. 안녕. 어, 죄송해요. 안녕. 아니요. 느리네. 네 이게 한 3초에서 5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와 신기하다. 아, 못생겼어. 나도 못생겼어. 아우 완전 예쁘신데요? 저희가 예쁜 분들 아니면 인터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와, 신기하다. 누나들 뭔가 우와. 좀 약간 주책인 것 같지? 아 죄송해요. 아 술 드셔가지고. 우와 신기해. 이래서 이거 하는구나.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래 걸려요? 아니 저 내가 아는 그게 맞나? 아 보세요, 보세요. 아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크레이지 뭐예요? 최군이요. 아 맞아 맞아. 아 알아? 어.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두 분 다. 아니 그냥 교회 갈 준비. 아 교회 갈 준비. 옆에 있는 분은 계란 삶을 준비. 두 분 다 남친 없으신가 봐요? 나 저 있어요. 아 있고 누나는 없고 그래서 누나는 교회 가고 누나 남친이랑 데이트. 저 계란 삶으려고요. 계란을 왜 삶는 거죠? 저 잘 몰라가지고. 아 저도 몰라 그냥 해본 거. 아 그래요? 아, 어딘지 알았다. 따라오시죠. 아 네. 진짜요? 네 어딘지 알았어. 우와 그 직진.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가는 길만. 아 가는 길만? 어. 왜 남친 있다고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요? 네. 니 주제를 알라 니 주알. 네. 저희 주제를 좀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알아내려고. 주제를 아시나요 혹시? 본인이 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나는 예. 그냥 예. 소풍 나온 사람이다? 어 주제를 아시는군요. 케이 씨 혹시 본인의 주제 아세요? 전 광어 좀 맨키로. 아 본인은 어류다. 저희는 네. 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두 명 다? 광어처럼 네. 보여요. 누나도 좀 눈 사이 뭔데? 근데 누나처럼 보이나 봐. 어, 고향이 어디예요? 저 포항이에요. 경상도. 아, 어, 나도 대구. 경상도. 오, 아, 진짜요? 오, 대구 구미 다 바로 옆이죠. 네. 전라도 순천. 아, 전라도여라. 잠시만. 아, 누가? 아, 깡패예요? 그거죠. 허버. 어, 허버. 전라도여라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신기하다. 와인바 가서 안 추우세요? 아, 추운데 저희 일이기 때문에. 와인바 가서 와인 한잔 하십니까? 네 저희 재즈바 가요. 재즈바 라라랜드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라라랜드 최고의 영화죠. 그거 올해 그거 보고 재즈바 가요? 기분 재즈죠. 주책이야? 아, 남친구 두 분 다 있다고요? 아니요 오른쪽 누나는 있고 왼쪽 누나는 네. 여기 왼쪽으로 오세요. 창피하다. 재즈바 잠시만요 그 아까 아이폰 한 번만 더 주실래요? 아 여기 아닌 거 같아요. 아는 거 맞으시죠? 예? 네? 모르시고 지금 아니 맞아요. 남자친구 없는 누나는 이상형이 어떻게 최군. 돼요? 최군. 저요? 맞아요. 우리 사진 찍어도 돼요? 아 그럼요. 어 맞아. 그치? 어 맞다. 유명인이셔. 유명인이셔? 저, 알아서 얘기 잘하시네. 아니 알아서 얘기 잘하시네. 진짜? 주책이야. 우리 세상밖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저희요. 한잔 하셨어요 지금? 한잔해서 들떴는데. 진짜 한잔 했어요. 한병 마셨어요. 소주도 한 병? 네 나눠서. 네. 한 병씩 먹었는데 이 난리예요? 와인 먹으면 난동 부리겠는데. 진짜? 어. 자.
다 좋아요. 이런 게 다. 저희 좋다. 저희 좋은 추억 만드는 맞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감사해요. 그럼요. 오랜만에.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라오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와, 어떻게 채면 나와요? 아, 최근을 치시면 돼요. 아, 여기 같은데. 오, 신기해. 페이지 없어. 이름 최근 아니 그거 말고. 아 이쪽 크레이지오스. 아 자, 와인바에서 주로 어떤 와인 드세요? 그냥 적당한 가격의 와인. 적당한 가격이면 일단 메뉴판을 보고 메뉴판은 중간 정도. 아, 우리 예를 들면 와인 한 병당 예를 들면 뭐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와인 맛을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아~ 저희는 음악을 들으러 네. 가는 거예요. 아, 음악을 들으러. 케이 씨, 예. 혹시 아는 노래 중에 재즈 혹시 부를 줄 아는 노래 있습니까? 없는데요. 없어요? 김건모 아, 씨 노래. 김건모의 재즈? 가수예요? 네? 아니요, 저 이 형 매니저인데요. 가수 빰치는. 가수 빰치는 성격. 가수만 만나면 빰을 치는. 자, 김건모 씨 노래 중에 좀 약간 재즈풍의 노래들이 많지 않나요? 김건모 노래 중에 아름다운 이별 노래 좀. 아, 아름다운 이별. 어떻게 부르죠? 한 소절만. 아, 안 날게요. 오늘 밤 다가오 이별이 너무 차려. 저 달이 너무 차량해. 차량해. 오, 이 차는 너무 잔인해. 자, 다 왔다. 어우, 여기가 여기 맞다. 여기서 혹시 미친 말을 아십니까? 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오른쪽. 어? 크레이지오스. 아, 찾았다. 오늘 그럼 두 분은 집에 몇 시 귀갈 계획이세요? 어, 한시경. 한시경에. 한시경에. 혹시 두 분 직업 여쭤봐도 됩니까?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스튜디오 느낌. 아니, 그 뭐야. 스튜디오. 아니, 승무원 느낌 많이 나가지고. 사진 하시는 분들. 요가 강사. 아, 어떤 분이 요가 강사고 어떤 분이? 어, 누나가 필라테스고 유나가 자, 여기서 요가고 네. 그리고 어? 어디에요? 크리조스가요? 하...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아, 도착! 발 깨질 것 같아. 예? 48m? 직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좀만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아! 요가랑 필라테스를 하신다고? 그럼 혹시 저희가 배우러 가면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어디서 하시죠? 어디서 한지 얘기해. 어디서? 강맹차고. 오, 진짜요? 두 분 나요? 스고이. 오, 스고이. 스바라시. 아, 진짜 이거 어디 있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그리졌어, 미친말! 대박.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남은 시간 없으시나요? 알아주세요. 아, 저 있다고! 아, 있다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네. 너무 좋다. 횡단보도로 건너가시고 아, 저기 뒤쪽으로 해서 아 사진 예. 네. 아 이분 안 같이 셀카로 셀카. 아 셀카로 오빠 찍을게. 오빠 오 오빠예요. 나 서른이야 서른. 아 오빠다. 네, 오빠다. 나 중계로 오고 최근 아 뭐야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자 소중히 간직하소. 안녕하세요. 네. 아, 어, 두꺼워. 하나, 둘, 셋.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횡단보도로 건너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네,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올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저기 앞에 일본인 세 분이 있었어. 왔어요. 아, 스고이. 아, 스바라시. 난데스가. 오이시 되시오? 아, 오이시였다고 합니다. 아, 아까 그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는 분들이었거든. 아, 알겠습니다. 아, KKK. 아, 저희는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준규야. 이거 네, 내 핸드폰 이거 가지고. 아니면 앞에 앞에 일본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네. 되게 괜찮았어. 일본 분이 어떻게 알아요? 일본인이었어. 냄새가 나나요? 아니 근데 카메라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 뭔가 관심 보였었는데 내가 아까 저분들 저 크레이지호스 앞에 있을 때 사진 찍어줄 때 딱 앞에 가셨거든? 딱 그림이 약간 괜찮았어. 한국말 할 줄 아는 것 같았어. Where are you? Where
아 잠깐만 씨. 저 끝에 세 분 아닙니까? 핑크색 아, 저긴가? 저 가보자. Where are you? I am a boy. You what a girl? Yeah. Oh, 이 빅뱅 yes. 노래 아는 거 뭐 있냐? 빅뱅 메들리 하자. 빅뱅 대. 거짓말. 고. 소절 불러 한 소절. 뭐 그 저분이 뭐죠? 비가 와 잠도 안 와. 아니에요. 맞아 임마. 송대관 노래 부르고 있나? 비가 와 잠도 안 와. 아니에요. 그럴 때 너 생각이 나. I'm so sorry.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또 뭐 카메라 부끄러울까? 아, 부끄러울까? 아이고 오늘 좋은 일 하고 있었는데 수고하세요.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내 거짓말. I am a last. 이제 아 last. 네가 필요해. 하루하루. 하루하루 길어져만 가네. 에이 에이 왜 이렇게 대충하는데요? 잘 몰라. 하루하루 어우 가버렸나 보다. 세븐 귀여웠는데. 없다 없어. 멈춰 여기 끝까지가 막구정이다. 와 죽을 것 같다. 에 너무 힘들지? 춥고 괜찮아 준비야 괜찮아. 한 번만 더 올라가자. 한 번만 더. 야야야 또 뭐 마지막 인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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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색하지만 서로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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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또 형 차례잖아요. 너를 찾아서 해요. 오우 나좀 뒤로 무시 아래로 오우 집에 가지마 베이비 너에게 줄 선물이 여기 있는데. 그거 빅뱅 노래 아니잖아. G 드래곤 노래도 뭐 빅뱅 있습니다. 빅뱅 완전체로 가야지. 빅뱅 완전체요?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뿅 뿅 뿅 I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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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그 노래 됩니까? 노 붉은 노을 뭐지? 되지 난 너 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살에 걸렸습니까? 아,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목에 살 찐 줄. 귀엽잖아. 약간 모델 느낌 나지. 약간 느낌이 있네요. 알았어. 난 말을 잘한다. 난 호감형이다. 나는 괜찮은 스타일이다. 난 노멀할 뿐이다. 살이 좀 쪘을 뿐이지 귀여운 편이다. 뚱뚱한 게 아니다. 뚱뚱하다. 아이,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만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간단한 설문조사 및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고 네. 이제 솔로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오기 싫은 계절이잖아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신지? 네. 그리고 없어요. 없고요. 두 분 다 이렇게 체감 온도가 다른가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싫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는 어떤가요? 근데 남자친구가 출장을 가서 어디로 가나요? 혼자 있어요. 어디로 가요 출장? 대만으로 갔어요. 대만으로 일부러 간 건가요 남자친구는? 아니요. 여친들 피해서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아니요. 왜 정말 일 때문에? 네. 아니 크리스마스 당일에 일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막장이면 네.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와 친구 혹시 크리스마스에 대만 가시나요? 이게 무슨 막 아니요. 제가 좀 약간 드라마 충이라 가지고. 드라마로. 자 두 분 다 아이고 예 운전 조심하세요. 두 분 다 옷 입으신 게 굉장히 저희가 딱 보자마자 저분들은 모델일 것이다 최소 모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일 하세요 실례지만? 패션 쪽에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 해외 비즈니스. 네. 패션 글로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네, 파트. 네, 네. 와 대단한. 우리 친구는요? 저는 패션 디자인 학과 패디 여기는 패디고 여기는 패비 패션 비즈니스. 네네. 네. 패션을 통해서 알게 돼. 어떻게 패션 프렌드 페프? 아니요 네. 중딩 중고등학교. 너무 소름 돋지 않아? 중학교 때 그냥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둘 다 사회 성장하니까 나는 패비고 얘는 네. 패디고. 네. 그럼 패션 쪽으로 관련된 니까 저희의 의상을 좀. 아 오늘 의상 체크 괜찮네. 네,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훑어보세요. 깔끔해요. 깔끔해. 10점 만점에 몇 점? 솔직하게. 8점. 네. 이 친구는요? 무난하고 깔끔해요. 무난하고 깔끔해서 네. 8점. 이 친구는요? 긴장되노. 무섭다 임마. 비즈니스다 임마. 따뜻해 보이고 너가 해 이제 내가 한 명 했으니까 너가 해. 되게 스트릿. 뭐요?
아니 쑥스럽다고요? 아니 쑥스러운다고요? 뭐라고요? 스트릿적인 걸 좋아하시는. 아 네. 그렇지 맞아요. 근데 신경 안 좋아했죠? 노스 패션? 8점. 8점. 너무 착하다. 저를 8점. 똑같습니까? 네, 좀 다른 분위기로 8점. 분위기가 다를 뿐 점수는 네. 같은 거죠? 아니 대학교 앞에 가면 다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여름에 그 뭐야 봄 가을에 모나이 패션처럼. 뭐 코트 하나 입고 뭐 폴라티 입고 블랙진 입고. 그럼 니 뭐 입었는데? 신발 입고 바지 입고 엄마 똑같지 엄마. 뭐야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좀 싸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가시는 길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 여기서 놀아요. 아 여기서 놀아요? 가로수길에서 뭐하고 놀 때 제일 재밌나요? 쇼핑과 음악 들으러. 음악 들으러 쇼핑할 때 많은데 음악 들을 때 있다는 얘기 좀 몰랐는데. 네 라운지. 라운지가 있어요 가로수길에? 라운지 바 같은 거. 여자 있습니까? 네. 오 추천 하나만. 나 뭐 홍보하는 거야? 아, 뭐야? 추천 하나만. 네?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그 장소를요? 예. 컬렉션 라운지라고. 여자 많습니까? 네 여자들이 많이 가는 거. 컬렉션 같아요. 라운지? 그럼 네. 저희는 거기 가면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외모인가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일단 본인들은 싫다는 거네요. 네? 나 본인들이 둘이 노래 듣고 막 놀고 있었어요. 저희 같은 남자 다 와서 저희 같이 한번 노실까요? 와서 왔다면? 글쎄요. 나는 지금 없다는 전제하에. 글쎄요. 방송이 재미를 위해서. 네. 글쎄요. 글쎄요. 솔직해서 네. 한번. 자, 어느새 지금 가로등에 기대 계세요. 지금 엄청 편하신가봐요. 역시 패션빅을 인터뷰. 서 있어도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가로등에 기대 계셔서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남친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두 분 또 행복한 연말 되시길 왔어요.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리가 네, 도자이면서 감사합니다. 네. 팬이에요? 네? 제 팬이에요? 아니 지나가 형 누가 제 팬이라 그랬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패션 비즈니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준규씨는 패션 피플 저는 패션 패대 패션 테러리스트 패태 저는 패션 피플 아니고 예 저는 그냥 아 요즘에 임지연 진짜 좋아하더라 남자애들이 그냥 패요 아프리카에서 패? 예 싸우고 준규씨를? 예 그러지 마요. 아프리카에서 준규 씨 얼마나 아낍니까. 아니 그 아프리카 시청자들이랑 싸운다고. 아, 또 아프리카 시청자들 패입니다. 패. 패싸움 광이라고요? 저는 1대1만 싸웁니다. 1대1로? 다수 되면 기운이 부릅니다. 기운이 너는 싸움 못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가볼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아, 옷 환불하러 가야 돼서. 곧 환불? 저 핑계 좀 좋은데요? 환불하러 가야 된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급하게 가시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문 닫을 때가 됐어요. 20분 그렇죠.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왜 환불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왈과 왈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왈과 왈부 네. 봉준이랑 중규는 아니 봉준이랑 철구는 저기 스키장 같아. 네 들었어요. 너도 보드 탈 거 아니? 조금 타요 조금. 그러니까 봉준이 안 그래도 아침에 연락 와서 자기 스키 탈 줄 모르는데 지금 너무 걱정된다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봉준이 못하면 처음 타는 거면 보드 말고 스키를 타라. 우리도 갈래? 스키장? 아니요. 어? 아니요. 거박이 어디로 가는데? 스키장이요. 뒤질래? 예? 뒤져? 거루 형이랑 가고 나랑 안 가? 예. 왜? 왜냐하면 형은 너무 선비거든요. 야 그래? 방송 꺼지면 형이 솔직히 제일 갠데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입니다. 사람들을 오해하겠어. 오? 야, 거루 형이랑 가는 건 어디로 가냐? 무주요. 여자 있어? 여자 있죠. 누구? 여자 세 명. 누구? 비밀입니다. 아 좀 알려줘. 일단 파이님. 화이? 파이. 파이? 예, 네, 그 요즘에 좀 약간 그 페이스북에도 뜨고 그 메이드복 입은 걸로 유명해지는 파이님 그리고 초플링님. 초플링이 초와 닮은 분? 예. 네. 나는 왜 그런 거 섭외 안 들어오냐? 형은 나...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남자 몇 명인데? 남자 네 명. 아 그래? 아유 남자 네 명인데 한 명 MC. 누구 근데? 기훈이, 저, 세야. MC는 누군데? 거루. 그러면 아니야 됐어 임마. 그러면 됐다고 임마. 형 됐어. 거루 형 운전시킬게요. 형 MC 하세요. 그럴까? 예. 그 거루 형도 찬성할 것 같은데 자기 방송으로 킨다 그러면. 예예. 예. 찬성할걸요? 야 구나 형이 말이지 임마. 야 여기 운전을 해야 돼 운전을. 아 형 낚시터에서 임마 그래 야 이렇게.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는데? 저 28일이요. 아 28일 안 돼. 나 일정이 있어. 나 28일 그거 하잖아. 소개팅 방송. 지훈이. 아 지훈이. 지훈이 소개팅 했잖아. 엊그제. 그 애플 거, 죽는다 진짜. 니 자비형 죽는다 진짜. 아니 그 말고 그 다음에 했어. 예쁜 애랑 했어. 아 그래요? 어. 잠깐만 멈출게요. 자 저희 9시 43분인데 지금 배터리도 없네요. 이제 보조 배터리 추가분 없지. 네. 그러면 흰색 배터리가 없군. 나한테 있지. 흰색? 이거 예 샤오미. 샤오미 나한테 없는데? 야 또 잊어먹은 어? 일단 흥이가 나가요. 어. 야 그거 하나 더 산 거잖아. 또 없어? 제가 사드릴게요. 아이 누가 그것 때문에 그래? 방송을 하다 보면 야외에서 왔다 갔다 그린다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형님. 하하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 잃어버렸다. 불알도 잃어먹고 고추도 잃어먹고. 어? 그거 떼줘요? 가끔 이제 정신없이 술 먹고 놀다가는 어? 화재가 없어. 나한테 그런 날 없냐? 어느 날? 한쪽 쪼그라들어가지고 다음날 어? 뭐야? 하나 어디서 알고 봤더니 되게 안쪽에 여름에 쳐져가지고 없는데요? 아 잠만 정한 그런가? 아 나 커플 많다. 아 아따매 아따매 아따매. 잠깐만 나 여자한테 카톡 왔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카톡 보자. 네. 뭐냐면 이게 방송 중에 카톡을 못 봐서. 오 개그맨 최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맞으시죠? 네. 네 다행입니다만 자 크리스마스에 맞아서 연말 저희가 착한 인터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가시는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집. 아 무조건 집입니까? 조심하시고요. 집입니까? 네. 집이 아까 경기도권인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쯤인가요? 강남 한복 근처? 여기요. 논현동? 아니요. 신사동? 네네. 신사동. 친구분은요? 저는 어허. 반포요. 반포. 어쨌든 강남권이시군요. 네. 자, 반포로 이사가요. 그래 반포 이사. 이웃주민 악수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쪽으니까요. 네. 좋아요. 자 저희가 오늘 연말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지금 10시도 안 됐는데 일찍 들어간다는 게 몇 시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고 저는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딴 친구. 딴 친구들. 딴 친구 혹시 남자인가요? 아니 여자들이. 여자들? 몇 명인가요? 두 명이. 두 명. 여자 둘이 있고 한 명이 합세하는 거군요. 네. 세 명으로. 네. 그 두 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두 명도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착한 일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뭔든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준규 씨. 네. 기부 전문가 박준규 씨입니다. 28년 동안 기부만 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지금 도움을 받고 싶은 거 뭐 길 안내를 해달라 아니면 저희 러쉬 찾아야 되는데. 러쉬요? 네. 리쌍? 아니요 그 뿌리는 얼굴에 뿌리는 러쉬? 그거 이거 여기 하는 거 파는데요. 여기 왼쪽이요. 아 왼쪽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갈 거예요 러쉬로? 네. 아니 이 친구 얼굴은 지금 이게 뭐 뭐라는 거야 표정이 뭐라는 거야 집에 가야 되는데. 약간 알아듣는 게 느려요. 러쉬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근데 러쉬는 알려드리기 뭐한 게 여기에서 그냥 왼쪽 꺾으면 러쉬예요. 아 네. 예. 저희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친구들은 어디 있나요? 아 친구들은 강남역에 있어요. 강남역에 있군요. 강남역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강남역 사람 완전 많을걸요. 근데 추워가지고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따뜻한 데 가서 술을 마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포분이신가요? 아니요. 한국분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뭔가 좀 애매했죠 근데? 예쁘다. 친구들이랑 있다고 했는데 뭔가 또 합류하기에는 또 저 친구도 보내줘야 되고. 형 예? 가로수길 자주 오죠. 아 좋습니까? 네. 근데 오늘 솔직히 날 새고 와서 그게 좀 아쉽죠? 날 새고 왔는데 강남역 갔었으면 텐션 네. 완전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 근데 좀 약간 여기는 좀 약간 이렇게 네. 순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요, 착한 그럼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인터뷰하기에 되게 재밌죠. 그 강남역 가면 저기 혹시 아니 하지마세요. 그치. 네. 그게 이제 접촉 골목이 좀 그런 식이에요. 술도 좀 먹고. 저기는 좀 약간 헌팅의 골목이라서 그러기도 하고 아무래도 카메라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약간 가로수길에 저기 논현동이다. 가로수길이 한시포차 같은 곳이죠. 한번 가봅니까? 예, 가봐도 되죠. 저기 한번 뚫으면 사회에서 오늘 끝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일부러 저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마요. 그래요? 괜히 갔다가 형 또 기분 나쁜 일 있을라. 약간 시비 거는 사람들 좀 많아요. 저기 술을 먹어서. 그럼 저 빵 챙길게요. 아이 귀여워. 빵 던질라니까. 자 세 분도 귀엽고. 자 세 분도 귀엽고. 인터뷰해요. 신사역으로 가시죠.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기다렸다가 저 약간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90% 알아봤습니다. 됐다. 가봅시다. 이번에 네가 좀 할래. 너 말 안 해서 너무 언 거 같아. 에? 너가 좀 할래? 말 안 해서 네가 너무 언 거 같아.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로수길에서 인터뷰 안 해주는 여자를 찾고 있는 개그맨 최군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하세요? 찾았습니다, 드디어. 와우. 인터뷰 안 해주는 여자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인터뷰 예. 해주는 여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예. 가능하세요? 아, 그것도 아니고. 혹시 저는 개그맨 최군, 이 친구는 BJK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왜 아는 것 같지? 몰라요? 아는 척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좀 약간 돋보라가지고. 아 그래요? 제 꿈이 철구거든요. 아 아쉽습니다. 네. 좋은 렌즈 사세요. 네? 렌즈 가격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렌즈. 신기하네. 그래도 많은. 손님 제조기라고. 예? 손님 제조기? 아 그냥 배 안 고파요? 저 배고프긴 한데 배고플 때인데요. 아 근데 이대로 우리들이 뭐 먹으면 약간 좀 그거에서 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디요? 네, 이쪽으로. 아 센터 같은데요? 근데 아까 근데 왜 그 23살 여자들 있잖아 그 네. 약간 망사 스타킹 네. 근데 왜 시청자들이 계속 보내주자고 한 거지? 보내자 보내자 해가 나는 아까 그 친구들 그냥 안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어 더러워질까봐. 아 우리 때문에 더러워질까봐? 타조 농장 옆에 산다잖아요. 얼마 아, 귀여워요. 아 그래? 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되니까? 네. 인정? 너무 착해서 또 아. 시청자분들이 드립치기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보내자고 그랬을 수도 있지. 그치 드립 받아주는 게 최고긴 하지. 네. 그럼 드립 한번 형은 잘 받아주시나요? 그럼 그럼 쌕 어? 쌕쌕 먹어! 포도봉봉 쌕쌕 쌕쌕 한잔 할래요? 쌕쌕이 좋지 쌕쌕이 얼려 먹으면 좋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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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아 애매하네 여기 여기 차도 있어 그래가지고 아 저기 술집 많은데라면서요 어 가지 마요 에? 네 마지막 한번 가볼래? 한번 가보자 이쪽 안쪽 오 아우 차도 많아 아우 차들도 너무 뭐 아우 야 지은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차 있을 때 너 조심해 에헤이 그러니까 위험해 너무 막무가내인데 어 2위라고 1도 차도 안 좋은 거 타면서 그러지 마라 차로 막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알고 보면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더 인성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네가 경험이 많을 테니까 제가 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따매 아 왜? 누가 부가티 얘기하노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아 인성이랑은 또 다르지 또 야 근데 나는 형 여기가 그 요 가로수길에 논현동 같은 논현동 같은 곳이라고 어. 그랬는데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나긴 나네 그렇지 딱 여기만 오니까 약간 유로포차 있고 그쪽 같지 예 네, 근데 어. 근데 진짜 말 걸 사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렇지 여기만 오니까 다른 세계 같지 네. 진짜 웃겨 가로수길이 진짜 재밌어 오 신기하다 진짜 여기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로수길을 9시 이후에 인터뷰를 안 하는 게 9시 이후에 문을 닫았잖아 옷가게가 네. 결국에 저기 오는 여성분들이 거의 옷가게 오는 거거든 옷가게가 문을 닫으면 옷가게 오는 여성이 없기 때문에 커피숍도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9시 이후면 안 되니까 5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이 이제 10시인데 늘 뜨는 게 강남역으로 갔냐 방종이냐인데 평소에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지 그게 또 신기한 게 술집 안에 계시는 여성분들도 거의 다 30, 40대 분들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왜냐면 야, 낮에 여기서 쇼핑하고 커피 먹다가 네. 결국에 술 먹으러 넘어가는 게 노년동이잖아 여자들이 아 그쵸 그쵸 아. 자
잠깐만. 강남역으로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인터뷰를 할 거면. 근데 인터뷰는 의미 없다 이제. 그쵸. 아, 이제. 보여줄 만큼 보여줬던 것 같아. 우선 우로 올라가시죠. 우선 약간 잠깐만 여러분들 약간 집합. 우로 좌로 뭐요? 뭐요? 아니야 생각 밥 먹으러 가죠. 밥? 네. 어 또 만났네. 사연하라 사연하라.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가죠. 그래 어디서 먹을까? 아무튼 어차피 뭐 인터뷰는 오늘 이 정도 보여줬으면 뭐 시청자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보여드린 그래.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스무스하게 밥을 먹고 둘이서 그래. 이렇게 토크나 하는 방송을 보여줘도 시청자분들이 아 오늘 진짜 고생했다 야. 그럴까? 우라마, 케이야, 준규야, 최구나, 지훈아 진짜 고생했다 진짜 내가 줄 게 없으니까 추천이라도 줄게 그럼 추천해 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즘에 보면 네가 방송 선배 같다 야.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배울 거면 배워야 돼. 여기 그럼 맛있는 거 형이 이거. 얘가 감히 형 지금 아프리카 랭킹 몇 등이에요? 몰라 랭킹은. 뭐, 시청자분 혹시 몇 등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북경반 좀 어때? 저는 아무 데도 좋아요. 어 저런 데도 맛있지. 그럼 촬영만 가능한 곳이네. 채팅창에 몇 등이래요? 38. 아 난 20등인데 잠깐만. 와 근데 여기 아이고 어. 어 여기는 너무 어르신 어르신 등심 전문점 강남 와기 저기 갈까요? 고기 소고기. 그래서 우리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고기 사기. 아니 내가 사야지. 아니 고기? 그래 여기 몇 시간이야? 11시 반까지요? 네. 그럼 저희 네. 촬영은 혹시 되나요? 구석에서 저희만 찍을 건데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라고. 네 감사합니다. 딱 좋네. 네? 아 저기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아, 그럼 제가 골라도 되죠? 어, 그럼. 어우, 물냉면 맛있겠다. 냉면이 지금 하나예요. 어, 등심, 어, 살치살, 눈꽃살, 안창살. 눈꽃살을 이 눈꽃살이 제일 비싸네. 아, 이제 배터리 없어. 사장님. 야, 그거 있냐 너? 지훈아 형이 그 배터리 좋지 나왔대. 그거를 여기 충전 좀 부탁드려야겠다. 눈꽃살 세 개 주세요. 와, 땀. 어우, 추워. 와, 진짜 내일 100% 감기 걸릴 것 같아. 그래도 뭐, 시청자 안 빠지네요. 어, 그러네. 야 6,000명이나 봐. 와.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시청자 감사합니다. 제 주제에 맞지 않는 시청자 감사합니다. 뭘 주제야 내 주제. 야 그래도 아 내가 뭐 게스트만 뽕크 안 났어도 딱 아까 8,000명에서 딱 그냥 바로 그냥 10,000명 맞지. 제가 봤을 때 그 게스트 나왔으면 20,000명 찍었어. 그치. 근데 다음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다음 캐군이 간다 때 킵했다가 쓰면 되겠네. 왜냐면 요즘에 또 너무너무 핫한 분이기 때문에. 아쉽네. 게스트를 공개하기 좀 그러신가 봐요. 어, 좀 그래. 왜냐면 못 오셨으니까. 아, 우리 예전 불주먹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죠 뭐? 지윤아 니 혹시 그럼 배터리 충전기 있나? 아 충전기 아 없지. 충전기를 꼬꼬하게? 여기 있길래. 아 그래? 그러면 그 충전기를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볼래? 어차피 우리 거 충전하고 있으니까.
나, 우리 찍는 거야 사진? 이리 와 같이 찍어. 같이 찍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찍어. 찍으면 찍으면 돼. 어. K형 알지? 예 알아요. 어, 아, 네, 제가 아프리카 많이 보고 있어요. 어, 여기서 밥 먹고 있었니? 예? 아, 저 일어, 여기서 일해요. 아, 이 직원이야. 예. 그냥 기본 가만히 있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뭘요? 배터리 충전기 없어요? 왜, 왜? 여기 안에 카드 있어요. 아. 야, 붙어봐. 자, 하나, 둘, 셋. 한장 돼요? 하나, 둘, 셋. 둘이 두 분이 찍으세요. 배터리 충전기 좀 갖다 주면 안 돼? 충전기요? 어, 네. 갤럭시. K가 두 명이네. 먹어. 아, 손. 야, 진짜 니 머리 진짜 많이 하더라.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거죠. 아우, 땡큐. 오, 거기다 꽂을 수 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여기도 있는데, 거기 안 꽂아도 여기도 있어, 여기. 준규야, 여기 어디 있다며.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 어제 머리는 왜 깐 거야? 저요? 벌칙. 안 꽂아져? 네, 제가 원래 꽂는 거 잘해. 걱정하지 마세요. 마, 잘 맞춰서 꽂아봐. 안 꽂히는 게 내가 다 꽂아져. 꽂았어? 형 거 충전하실 거예요? 너 거 충전할까? 나 32%. 제 거 조금만 해요. 0%. 야! 네. 불이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 고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옆에 찍는 게 나지 않을까요? 좀 이따 이제 고기 나옵니다. 열정 보이니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개. 와, 추워 진짜. 진짜 제가 1년 안에 제일 오늘 고생한다니. 아, 고생했다. 아, 아니다. 거부하기일 때 더 힘들었어. 근데 왜 또 가? 미안해서 저주 만들었어. 거박이일 때? 첫 번째? 왜? 왜? 그 좀 열혈 팬분들이랑 막 다 싸우고 그랬죠. 거루 형? 제가. 오늘은 가지 마. 지훈이도 고생했어. 어. 그래. 왜 싸워요? 아니 이제 게스트 안 나왔다고 이제. 누가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나? 그럼 뭐라 그러시는 분들 게스트 섭외 좀 해주세요. 소신 별풍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건데 왜 네가 돌려줘? 아니 물론 형이 돌려주죠. 뭐 제가 왜 돌려줍니까? 야 영호는 뭐하냐? 영호 집에서 게임하고 있겠죠? 아 너가 근데 피곤해서 안 되겠다 형이. 영호가 그때 따로 한잔하자 그래서 형이 한잔 사겠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빼잖아요. 근데 오, 오늘은 들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오늘은 들어가. 오. 아, 오늘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니, 아니에요. 아 오늘 진짜 미안해. 왜냐면 나 너 나가 있었으니까 오늘 2시 조사했어. 네. 내가 수사관님한테 물어봤어. 1시간 안에 끝난대. 네. 3시니까 3시에서 충분히 5시까지 가능하잖아 2시가. 네. 강남까지. 근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몇 명 고소했습니까? 아 오늘 고소하러 간 게 아니고 고소한 거 참고조사 간 거. 그래서 쉬고 가는 사람들 아쉽니까? 아 근데 몰라 고소하니까 더 피곤해.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이거 좀 물어본 건가? 물어봐.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알아서 할게. 유행했던 여섯 글자가 있잖아요. 그 말도 고소당합니다. 그냥 최근 군대 가라는 고소는 안 당하지. 아 그렇게 썼나? 어! 근데 몰라 내가 그거는 고소 안 해봐서 모르겠어. 왜냐면은 나는 이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렇게 고소를 해서 그거는 안 물어봤어. 너희 쎄. 근데 나 솔직히 이번에 좀 하면서 무서웠어. 아는 사람 나올 거. 아는 사람 나오겠더라니까.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이때 원래 아는 사람이 심하대. 아 BJ 맞아.
그니까 BJ들이 인방계를 막 올리고 이런 애들 인방계를 올리고 인방계를 고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BJ인 거야. 와 그럼 진짜 그거는 와. 그럼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BJ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까지 얘기가 야 근데 동업 정신이 없냐? 같은 BJ끼리 다른 사람을 깔려고 끌어올린다는 거는 왜 그러냐? 아프리카는 비교하니까 막 비교하고 아니 내가 봤을 때 K 이 새끼보다 내가 더 잘생겼는데 나는 왜 시청자가 50명이지? 이 새끼는 왜 배부름 잘 받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입방귀를 걸쫓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야 옛날에 까루 형 한참 MC할 때 까루 형이랑 비교하지, 진행할 땐 대도 형이랑 비교하지. 저 예전에 뭐 비교 많이 당했어. 뭐만 하면 나는 비교의 완전인 중심이었는데 뭐만 하면 나랑 비교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나도 솔직히 근데 K야 그 생각 해본 적 있어? 어떤 거야? 응? 어떤 거야? 아니 나는 쇠가 빠지게 해도 풍선 뭐 만 개 너물랑 말랑 하는데 너는 집에서 그냥 어디 동태 쪼가리 하나 먹고 있는데 2만 개, 3만 개 그리고 형! 어? 형주 R One more time say 형주 R 그래서 형은 기획방송으로 돌아섰어? 너도 나와줘야 돼 한번. 예, 예 초빙 강사로. 아! 너거 투유 별풍선 쌌나? 이게 손모가 잘리고 싶나? 네 지금. 아 버퍼링이. 몇 갠데? 몇 갠데? 어? 오. 아 일사일사는 뭐야? 식사 식사. 아 진짜 밥 먹을 때 이렇게 싸주는 거야? 네. 아 투윤이 감사합니다. 아 밥 먹으면 일사일사야? 아 제가 계산한다 그랬는데 일사일사. 아니야. 이제 형이 계산해야 돼. 아니야 내가 계산해야지 당연하지. 거기 3인분 넣어주세요. 어 밥 먹는다고 일사일사. 숟가락 떨어뜨렸나? 아. 두 명이 결정이 됐어 역행 분교가. 한 명이 나왔는데 형 혼자 중이에요? 우선 선생은 나지. 어? 아이고야 나 우리 소벌돌이님께서 또 맛있게 또 우리 또 비타 500처럼 또 충전하라고 500개 예? 열혈됐다고요? 아 진짜? 왔다매. 자 태우꺼 BJ 태우님 100개 감사합니다. 여자 BJ님은 일로 오세요. 아 진짜 열혈이에요? 오 진짜 열혈됐어. 500개를 어떻게 열이 아 그럼 원래 21이었다는 거네? 하긴 소벌돌이님 왔다매 형님 감사합니다. 고생 못 참고 먹노. 아유 아이고 왔다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벌돌이님 우리 열혈되셨는데 소벌돌이님 환정방송 그러면 K 제가 보내고 제가 왜 표정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 제가 왜 표정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